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요, 앞에서 배운 개념들을 실제 코드로 하나하나 표현을 해갈 건데요.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듣고 있는 걸로 멈추지 마시고 꼭 여러분께서 스스로 쳐보시고 조금 빨리 나갈 수도 있으니까 스스로 쳐보시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한 데이터셋은 저희가 직접 모은 데이터셋이나 굉장히 간단한 데이터셋이에요. 축구와 야구 선수들의 영문 기사를 한번 축구 기사와 영문 기사로 분류를 해볼 거고요. 저희가 뉴스라는 폴더 밑에 뉴스 데이터라는 폴더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1과 1부터 8까지의 이렇게 머릿말이 달려 있고 1부터 4까지는 야구 선수들 한때 MLB에서 뛰었던 야구 선수들의 이대호, 다저스니까 류현진, 그다음에 오승환, 예, 그다음에 뭐 하여튼 그런 선수들, 박병호, 이런 선수들과, 그 다음에 유럽에 뛰고 있는 축구 선수들의 기사들을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모아놨고요. 이런 기사들을 가지고 내용을 가져온 다음에 한번 저희가 이게 축구 기사다, 야구 기사다, 뭐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안 하고, 이 기사와 가장 유사한 기사들은 요렇게 리스트가 있습니다. 라고 뽑는 것들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 프로세스는 먼저 이렇습니다. 일단 여러분께서 배운 대로 파일을 먼저 불러와야 되고요. 그 파일에서 내용을 읽은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단어 사전을 만들 거예요. 아까 단어 사전을 만들어서 인덱스를 해서 거대한 벡터를 하나 만들긴다고 했죠. 그래서 그 벡터를 만들어서 하나의 문장마다 단어별로 인덱스를 만든 다음에 그 만들어진 인덱스를 사용해서 문서별로 백업으로 벡터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문서에는 이 단어, 이 단어, 이 단어, 이 단어는 있고요. 나머지 단어는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벡터를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이 백업 워드를 만든 다음에 우리가 80개의 문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얘랑 가장 비슷한 10개, 뭐 20개도 좋고 10개도 좋은데 10개의 문서를 뽑는 거예요. 연세의 문서를 뽑아가지고, 얼마나 이 문서를 잘 뽑았는지.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뽑을 필요는 없고, 야구,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선택한 문서가 오승환에 관련된 문서라면, 야구와 관련된 문서 10개를 뽑는다던가, 뭐 이게 정확하게 됐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문서를 비교해보고, 비교할 땐 아까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이걸 잘 맞추고 있는지, 오승환 문서를 넣었을 때 오승환으로 잘 나오는지를 한번 측정을 해보는, 프로그램을 짜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파일을 불러오는 것부터 할 거예요. 일단 저희 뉴스라는 디렉토리 밑에 뉴스 데이터라는 곳에 데이터가 있는데 그걸 가져오려면 여기 우리가 os.listdir이라는 명령어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뉴스 데이터를 여기에 넣어주면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 안에 있는 listdir 여기에 있는 파일 이름을 리턴을 해라라는 명령이죠. 그래서 그 파일 리스트를 받은 다음에 그 파일 리스트에서 파일 네임들을 하나 뽑은 다음에 os.path.join 기억하시죠? 두 개의 그 디렉토리와 파일 네임을 합칠 때는 path.join 이걸 왜 쓴다고 했죠? 왜냐하면 디렉토리와 파일 이름을 합칠 때는 그 OS별로 예를 들어 윈도우즈에서는 이게 역슬래시가 두개 있어야 되고요, 역슬래시가 이렇게 두개 있어야 되고 리눅스에는 그냥 슬래시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합칠 때는 그게 OS별로 다 오르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요거를 윈도우에서도 쓰기 위해서 path.join을 써야지만 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dir name은 뉴스 데이터고 뉴스 데이터 밑에 파일 네임 리스트를 가져와서 파일 리스트를 만들어 주는 걸첫 번째로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돌려보면요. 저희가 코드는 저희가 파이썬 파일로 올려놨는데 주피터 노트북에서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시키려면 현재 뉴스라고 하는 폴더, 뉴스라고 하는 폴더 밑에 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을 이렇게 실행을 시키고요. 새로 new를 누르셔서 news라고 우리 ipython 노트북 파일을 만들고 import os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저희가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뭐다 쳐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타깃으로 하고 있는 디렉토리는 news 데이터라는 디렉토리를 쓸 거고, 이 디렉토리 안에 파일을 가져오려면 get 파일 리스트에 target dir을 넣으면 이런 식으로 디렉토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파일 이름들이 다 뽑혀져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파일 이름이기 때문에 이걸로만 데이터를 가져올 수는 없고
당연히 타겟 DIR이랑 합쳐서 하나의 리스트를 만들어야겠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도 보셨듯이 코드를 하나 짜셔야 됩니다. 자, 그 코드를 다시 실행을 시켜주시면 이렇게 파일 리스트에 저희가 원하는 여기 보시면 이제 나오죠. 여기 보시면 디렉토리 네임과 여기 패스트 조인에 의해서 생성된 디렉토리 네임과 여기서 가져온 리스트 DIR을 이런 식으로 합쳤어요. 근데 뭐 이렇게 꼭 함수로 안 만들어주고 리스트 DIR을 바로 써줘도 별로 문제는 없을 거예요.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디렉토리 이름과 파일 이름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들고 올 공간을 일단은 들고 올 리스트를 일단 만들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할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파일별로 내용을 가져오는 건데요. 내용을 가져오면서 저희가 앞에 우리가 그 1이 붙어져 있으면은 야구인 0으로, 5, 6, 7, 8이 붙어져 있으면 축구인 1로 구분을 하려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파일 리스트에서 파일을 하나하나씩 가져오면서 오픈시키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윈도우로 사실은 그 파일을 떴어요. 그러니까 파일을 다 가져왔기 때문에 인코딩은 CP구사고를 안 해주면 에러가 아마 뜰 겁니다. 그래서 파일을 가져오고 그 파일을 가져온 다음에 요거 좀 복잡하죠? 그 파일 네임. 파일 네임은 아까 우리가 생성을 하기를 여기 DIR 이름이 있었고, 슬래시 또는 역슬래시, 파일 네임이 이렇게 있는 구조였는데, 파일 네임이 있는 구조였는데, 요거를 스플릿을 시켜주는 거죠. 스플릿의 기준은 OSSAV예요. OSSAV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패스트닥 조인이랑 똑같은 경우인데요. 윈도우랑 리눅스, 맥, OS마다 이 파일을 구분하는, 디렉토리를 구분하는 기호가 역슬래시라든가 아니면 그냥 슬래시로 다릅니다. 그런데 OS7을 쓰면 그 현재 쓰고 있는 OS의 세퍼레이션 기호, 요거 같은 경우는 슬래시겠죠? 그래서 슬래시를 기준으로 파일 네임을 나눠주는데요. 나눠주고 거기에 첫 번째, 그러니까 0번째는 디렉토리가 있을 거고 첫 번째는 파일 네임이 있을 건데 그 파일 네임을 가져온 다음에 다시 한번더 스플릿 해주죠. 다시 한번더 스플릿 해줘서 아까 파일 이름 기억하시겠지만 1 언더바 무슨 파일 제목 그 다음에 .txt 이렇게 있었는데 0번째라고 하면은 이 1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언더바로 이렇게 나눈 다음에 1이라는 것을 가져와서 그걸 우리가 카테고리라는 거에 저장을 할 거고요. Y 클래스에 이제 카테고리 딕트 여기서 1이 만약에 카테고리가 만약에 1이라면 1이니까 0이 요그 Y 클래스에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Y 클래스에 0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X 테스트에서는 일부러 대문자로 했어요. X 테스트에는 F리드를 해서 여기 그 안에 있는 모든 글자들을 리드를 해서 가져온 다음에 X 테스트에 하나하나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Y 클래스에는 이게 야구면 0, 축구면 1, 이 기사가 축구면 1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고 X 테스트에서는 각 기사마다 그 기사에 있는 여러 가지 설명하는 내용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니까 그 안에 기사가 말 그대로 기사 텍스트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코드를 한번 돌려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함수를 만들었고요. 이 함수를 또 실행을 시켜야겠죠? 이 함수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파일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이 파일 리스트를 이 get 콘텐츠에 넣어주는 거죠. 넣어주고 이 파일 리스트를 get 콘텐츠에 넣어주면서 저희가 X 테스트와 Y 클래스로 언패킹을 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받은 다음에 다들 X 테스트에 뭐가 들어가 있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X 테스트 0번째는 이런 기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either the shot 할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아마 이대호 선수에 관한 기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호 선수에 관한 기사 이렇게 돼 있고 예를 들면 한 50번이라고 치면 요거는 자 여기 보시면 태극 워리어잖아요. 태극 전사 어쩌고저쩌고 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축구 선수에 관한 기사들이 적혀져 있고요. Y 클래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축구 선수의 경우에는 1, 야구 선수의 경우에는 0.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기사명마다 이게 축구에 관한 기사인지 야구에 관한 기사인지가 이렇게 적혀져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거는 코퍼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코퍼스를 만든 건 사실 요건데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면 텍스트가 들어오면 우리가 아까 텍스트를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모았잖아요. 텍스트가 들어오면 이 텍스트에서 센텐스 하나의 문장, 센텐스라고 보기보다는 패러그래프가 맞겠죠. 그 기사 그러니까 센텐스보다는 기사라고 할수 있는 뉴스가 하나씩 뽑히게 되고 뉴스에서 스플릿을 해줍니다. 그러면 뉴스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스트링 타입의 텍스트이기 때문에 스플릿을 해주면
단어별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텍스트에는 80개의 기사에 대해서 2-dimensional array 형태로 단어별로 이렇게 현재 정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요. 이 단어별로 정리되어 있는 거를 워즈로 먼저 단어를 뽑은 다음에 그 워즈에서 다시 단어별로 뽑아서 이게 저번에 한번 했어요. 이렇게 포문이 쭉 나열되어 있으면 2-dimensional array를 쫙 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가 2D의 단어별로 만드는 2D array를 만들어준다면 요 같은 경우는 그걸 쫙 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쫙 펴준 다음에 get cleaned text. 그래서 그 단어별로 딱 넣어주면 뭐 해주냐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께서 안 배우셔서 잘 모를 건데 의미 없는 문장 보호를 제거하는 leg expression이라고 하는 정규 표현식의 기법이에요. 정규 표현식의 기법으로 소문자로 다 만든 다음에 왜냐면 소문자로 만들어야 되냐면 love는 컴퓨터가 보기엔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같은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의미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대문자로 바꿔주거나 소문자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love나 love 이렇게 소문자로 바꿔준 다음에 의미 없는 문장 부호들은 다 날려줄 거예요. 날려주고 그 글자를 돌려주는 식으로 해서 clean words라고 하면 이제 문장 부호가 없는 소문자의 단어 리스트가 존재를 하고요. 우리가 전에 배운 ordered dict에서 이 소문자의 단어 리스트 중에서 중복이 되는 단어들은 제거를 하고 각각 단어마다 corpus dict에서 index를 뽑아줘요. 이거는 enumerate를 사용해서 중복이 된 단어를 다 제거한 다음에 index와 key, 그러니까 이 단어가 몇 번째 있었고 이거의 index 그 단어의 이름이 하나의 키값으로 저장이 되는 코퍼스 딕트라는 걸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코퍼스를 만들어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거대한 벡터를 만들어주기 위해선 0번째 그 단어가 있다, 0번째 첫 번째 그 단어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해주기 때문에 거대한 코퍼스 딕트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인덱스가 저장된 딕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여기까지 한 거예요.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먼저 함수를 돌려보고요. 뭐 그대로 넣기 전에 요거 한번 테스트부터 해볼게요. 만약에 요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요거는 한번 실행시켜 주고 이 x 테스트와 y 클래스만 남기고요. 있는 상태에서 한번 x 테스트를 여기 넣어가지고 실행을 시켜 보면요. 이게 뭐 이렇게 2D array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뭐 0번째만 한번 볼게요. 0번째만 보면은 요렇게 it was 뭐 not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문장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이 다 이렇게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걸 한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그걸 한 다음에 이 정보를 어디에 저장하는 거죠? 이걸 한 다음에 이 정보를 텍스트라는 곳에 저장을 한 다음에요. 그럼 이게 80개에 대해서 이렇게 단어들을 각각의 문서 뉴스별로 이렇게 모았을 거고 이 80개의 정보에 대해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것을 할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를 모은 다음에 이 텍스트에서 단어들을 뽑고요. 그러면 이게 각 문서별로 있는 단어 리스트, 요거 같은 단어 리스트가 되겠죠? 그 단어 리스트에서 다시 단어들을 뽑습니다. 요거는 요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해를 합니다. 텍스트는 2-dimensional array에서 요거 전체예요. 요거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80개의 뉴스가 있기 때문에 80개의 뉴스들이 쭉 있으면서 각각의 80개의 뉴스가 2D에 있으면서 0번째 문서에 있는 단어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게 바로 텍스트입니다. 그러면 텍스트에서 하나를 뽑았으니까 첫 번째 뉴스를 뽑았기 때문에 그 단어들이 이렇게 나열돼 있겠죠? 그 단어들이 워즈에 나열돼 있을 거고 이거를 다시 이게 기억을 하시죠? 기억 까먹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거를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포문을 네스티드 포문을 쓴 거라고 같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워즈에서 다시 이 워즈에서 단어 한개한 개씩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it was not 이런 식으로 워드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 워드를 깔끔하게 정리한 게 get cleaned text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안 배웠으니까 그냥 단어를 깔끔하게 만들어 준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그래도 혹시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야 진짜 저게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 get cleaned worst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를 바꿔주진 않습니다. 숫자를 바꿔주진 않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12334 TTT처럼 이렇게 문장 보호를 없애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고 cleaned text를 보면 이제 cleaned text에서 cleaned text를 보면은 요그 각각의 단어별로 단어 그 각각의 단어들이 굉장히 깔끔한 형태로 정리된
상태로 이렇게 뽑혀지는 것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실 수가 있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를 뽑으시면 되고요. 그 단어에서 이제 클린드, 그러니까 이 클린드 워드는 쭉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랜을 구해보면 이게 2D로 나와 있고 23,000개의 단어가 존재하는데 여기서 중복이 되는 단어를 한번 다 없애주면 4,024개가 남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없애준 다음에 이 코퍼스틱트를 사용하게 되면 뭐 굳이 다 써줄 필요가 없겠네요. 이렇게 코퍼스틱트를 사용해가지고 요거를 넣어주게 되면 요런 식으로 지금 이 단어와 그 단어에 대한 인덱스 번호, 이 단어 뭐 이렇게 영문자 이런 건 없어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 단어와 이 단어에 대한 인덱스 번호 1, 이 요거 있죠? 이제 단어가 이렇게 들어온 거고 그 단어의 번호, 인덱스 번호를 뽑기 위해서 이너멀레이트를 써가지고 인덱스 번호들이 적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코퍼스라고 불러요. 코퍼스라고 부르게 되고 이 코퍼스에 대한 코퍼스 딕트를 구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각 단어별로 인덱스를 뽑았기 때문에 이 인덱스를 뽑은 이유는 뭐라고 했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거대한 벡터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이 벡터의 크기는 아까 얼마였죠? 어디서 그게 결정되는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이 set cleaned test. cleaned test를 set 해줬을 때 이거의 뭐였죠? 이거의 len 길이가 이 벡터의 길이가 되는 거겠죠. 네, 4024가 벡터의 길이인데, 그럼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 문서의 벡터의 전체 사이즈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문서가 80개였으니까, 로가 80이 될 거고, 벡터의 하나의 크기가 4024이기 때문에, 컬럼은 402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80개 각각의 문서별로 어떤 단어들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뭐몇 개다, 이런 정보들이 기록되는 거대한 매트릭스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 거대한 매트릭스에서 이 인덱스 번호는 우리가 여기서 만드는 코퍼스 딕트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 요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그 문서별로 백업 워드 벡터를 생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니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카운트 벡터라고 해서 이게 단어가 한개 이상 있으면 계속 저해주는 건데, 뭐, 딴건 아니고요. 텍스트가 있고, 그, 코퍼스를 넣어주면, 먼저 텍스트는 우리가 앞쪽에서 한 거랑 똑같은데, 조금 다른 게, 앞에서는 우리가 코퍼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단어가 들어오면 쫙 펴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셋으로 해서, 우리가, 중복되지 않는 단어만 딱 남겼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80개의 문서, 각 문서들마다 단어들이 존재하는 걸 찾는 건데, 단어들을 꼭 넣을 필요는 없고, 그 단어들의 인덱스 번호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퍼스는 아까 우리가 만든 코퍼스 딕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텍스트는 아까 우리가 만든 엑스 텍스트, 전체 텍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텍스트를 넣은 다음에 그것을 앞천처럼 스플릿을 해주고요. 그 스플릿을 해준 다음에 텍스트에서 하나의 워즈, 이 워즈라는 건 뉴스인데 뉴스에서 단어들이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I, Love 뭐 이런 식으로 단어들이 쪼개져 있는 거고 거기서 워즈에서 다시 워드를 뽑아주게 됩니다. 워드라는 거는 각각의 단어들이죠. 그 단어들을 뽑아주게 되는데, 그 단어들을 클린, 깔끗하게 한 다음에 이것도 역시, 소문자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문장 부호를 없애주는 작업이죠. 해준 다음에 코퍼스 딕트에서 그 단어의 인덱스 번호를 여기, 리스트 컴프레헨션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워드 넘버 리스트인데, 요건 뭐냐면, 80개의 문서에 대해서 단어들이 존재하는 인덱스 번호, 뭐, 117, 115, 114, 뭐, 113, 뭐, 이런 식으로 그 단어들이 존재하는 인덱스 번호만 이렇게 딱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할 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80개 곱하기 4312개의 백오브워드 벡터를 생성을 해주는 일이겠죠. 그래서 그걸 생성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일단은 백오브워드 벡터를 생성해주기 위해서 다 0으로 구성된 벡터를 먼저 만들어줘요. 그래서, 코퍼스의 길이, 이거는 뭐죠? 4032개의 길이만큼 일단 0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이걸 몇 번? 이거를 텍스트의 길이라는 거는 X 테스트, 그러니까 전체 뉴스의 개수죠. 80번을 만들어줘라. 그러면은 80 by 4032의 2D 어레이 형태로 우리가 벡터를 만들어주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벡터에서 이제는 워드 넘버 리스트라고 해서 이 워드 넘버는 다들 아시겠지만 결국 각각의 0번째 문서가 가지고 있는 그 단어들의 인덱스 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거죠. 거기서 텍스트, 인덱스 번호들을 가져온 다음에 인덱스에서 텍스트에서
인덱스 번호들 각각 단어마다 인덱스 번호를 가져온 다음에 0번째 문서의 워드 넘버에는 문서가 카운트 벡터라고 했으니까 문서가 존재 그 단어가 존재하면 플러스 1씩 해서 증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증가를 시켜주면 X 벡터는 최종적으로 그 해당 단어들이 있는 거는 1 또는 뭐 N번 출력했으면 N이라고 적힌 다음에 만들어진 문서가 뽑아지게 되는 거죠. 요거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건데요. 저희가 다시 코드로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미 코퍼스와 엑스텍스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만든 거 기억을 하셨을 거고, 요거 하나하나 보여주시면 먼저 텍스트는 아까도 기억하시겠지만, 요렇게 엑스텍스트를 넣게 되면, 이 텍스트를 넣게 되면, 각각의 문서들에 대해서 이렇게 단어로 쪼개진 2D멘셔널 리스트가 나오게 되고요. 요걸 텍스트 상태에서 요 밑에 걸 해주면, 아까와는 달리, 2D멘셔널이 나오는 게 아니라 1D멘셔널이 나오게 됩니다. 1D멘셔널이 나오는 게 아니라 2D멘셔널이 나오게 돼서 이 텍스트를 가져오게 되면 그 각각의 단어들이 번호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이게 뭔지 모를 건데 이 0번째 문서에 2098번은 결국 코퍼스틱트에 존재하는 거죠. 코퍼스틱트에 보시면 2098이니까 코퍼스틱트를 우리가 2098까지 찾을 수 있을진 잘 모르겠지만 첫 번째 그 문서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말이 2098번째에 있는 단어라는 뜻이에요. 네, 안 나오네요. 뭐 그까지 갈 필요는 없고 958번은 두 번째 단어 was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958, 2098이 뭔진 모르겠지만, 두 번째 단어는 words가 나왔던 거고, 세 번째 단어는 2094번째에 있는 단어, 뭐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각각의 문서에서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이렇게 숫자로만 먼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결국 80개 문서에 대한 4032개의 벡터를 만들어주는 건데, 이걸 먼저 0벡터로 초기화를 시켜줬어요. 0벡터로 초기화를 시켜줬고, 그게 지금 이제 X벡터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X벡터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하면 좀 복잡해 보이죠.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줘서 X벡터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0번째만 보여주면 이렇게 0만 있는데 이걸 길이를 보면은 4024네요. 4024개의 0이 존재하는 이거 썸으로 해보면 알겠죠? 4024인데 다 0만 존재하는 요런 거대한 벡터. 네, 80 바이 4024의 거대한 벡터가 만들어지고요. 그 벡터에서 이제 우리가 특정하게 요거가 이제 이해를 하셔야겠죠? 요거는 이해를 하셔야 될 건데 특정하게 그 벡터에서 워드 넘버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그 벡터에 단어가 존재한다면 아까 우리가 워드 넘버 리스트를 뽑았었는데 그 단어가 존재한다면 플러스 1씩 해줘라 라는 게 바로 요 마지막 코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워드 넘버 리스트를 뽑은 다음에 0벡터를 만들어주고 그 워드 넘버 리스트의 인덱스 번호를 가지고 특정한 인덱스에 단어가 존재하면 플러스 1씩 해주는 코드가 바로 이 코드예요. 그래서 바로 이 코드가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이제 get 카운트 벡터를 해서 여기에 x 텍스트와 코퍼스를 넣어주게 되면 우리가 지금 아까 0벡터가 아니라 0벡터에서 실제 단어들이 있는 거를 카운트를 한 이렇게 거대한 4032의 벡터가 나오게 되죠. 뭐 번호가 중간중간 있긴 있는데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죠. 이걸 뭐 썸을 해보면 아까처럼 0이 나오진 않습니다. 379개의 단어가 있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대한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 저희가 만든 거는 80개의 문서와 4024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거대한 그 매트릭스가 구현이 된 거고요. 이제는 뭐를 할 거면 이 각각의 0번째 문서와 첫 번째 문서가 얼마나 유사한가, 뭘로 구한다고 했죠?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갖고 구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그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문서를 비교할 건데 저희는 이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사용할 거예요. 코사인 시밀러리티 여기 A와 B는 우리로 치면 하나의 문서, 0번째 리스트의 0번째에 있는 아까 그 X벡터의 0번째에 있는 문서나 아니면 첫 번째에 있는 문서가 될 거고요. 그걸 구하는 방법은 두 개를 다 프로덕트 해주고 각각의 놈을 구해서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코드는 뭐 이것만 봐도 이해를 하실 수는 있을 건데요.
포문을 써서 len v1까지, 그러니까 벡터가 뭐 엘러멘트가 저희는 4024가 있으니까 4024까지 i를 하는데 이 vi에는 i번째, 그러니까 각각의 번호에 있는 값들을 x에 넣고 다른 v2에 있는 값을 y에 넣어서 먼저 요거 먼저 요거를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는 그 x의 값에 제곱을 해서 모두 더한 다음에 sqrt 루트를 씌워줘라. 그래서 제곱을 해서 모두 더하는 게 여기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yy 곱하니까 두 번째 yy 곱하는 게 이 코드죠. 그래서 모든 걸 더해주는 게 여기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x와 y를 다 프로덕트 해주는 게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더해줘서 이 sum을 해준 다음에 여기에 루트를 이렇게 씌워준 거죠. 루트를 mass sqrt라고 해서 여기에 루트를 씌워준 코드가 여기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요. 씌워주고, 두 개, 이 안에 있는 두 숫자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이거 계산한 거를 여기 sum xy 형태로 해준 다음에 return을 시켜주면 두 개의 문서에 대해서 유사도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거까지는 뭐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정리할 때는 이제 시뮬러리티를 리스트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스트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뭐 이거는 이제 그냥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소스라고 해서 저희가 찾고 싶은, 뭐 예를 들어 다섯 번째 문서면 다섯 번째 문서를 찾아줘. 근데 어디서 찾냐면 X 벡터에서 찾아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라고 넣으면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80 바이 4024의 거대한 매트릭스에서 다섯 번째 문서에 있는 소스 벡터를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시뮬러리티 리스트라는 걸 만들어서 이 X 벡터에서 타겟 벡터를 한개한 개씩 뽑고, 저희가 앞에서 만드는 get cosine similarity라고 하는 그 앞에 cosine similarity를 구하는 함수에 저희가 찾고자 하는 문서, 저희가 비교를 하려고 하는 문서와 비교 대상이 문서가 되는 80개에 대한 정보를 여기 타겟 벡터에 넣어가지고 similarity를 구해줘서 이 similarity list라는 곳에 쌓아줍니다. 그럼 여기엔 80개 한 개의 문서와 나머지 80개의 문서에 유사 cosine similarity가 들어가죠. 근데 당연하겠지만 이한 개의 문서도 이 80개의 문서 앞에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많은 문서 중에 한 개는 반드시 시뮬러리티가 1이 나오는 문서가 있을 거예요. 어찌됐건 그런 식으로 해주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할 일은 그 시뮬러리티 스코어가 되어 있는 리스트에서 이너멀리티, 이거는 뭐 솔팅을 하는 건데, 솔팅을 할때 저희가 이제 시뮬러리티 스코어로 솔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솔팅을 해가지고 유사도가 1부터 1, 뭐 0번째는 당연히 자기 자신 문서니까 첫 번째부터 찾고자 하는 10번째 문서면 10번째 문서까지 해서 유사도가 비슷한 10개의 문서의 리스트를 뽑아줘라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비교 결과를 뽑는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앞서서 만들어 말했던 세 가지의 코드를 모두 이렇게 일단은 하는데, 이거를 뭐 이렇게만 보여주면 좀 이해가 안될 거니까 실행 코드랑 같이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찾으려고 하는 건 X 벡터, 아까 저희가 만든 X 벡터를 아까 저희가 만들었죠. 이 X 벡터에서 다섯 번째 문서랑 유사한 문서를 한번 뽑아 보겠어요. 그러면 이 다섯 번째 문서를 먼저, 다섯 번째 문서가 어떻게 생겼을까부터 봐야 되기 때문에, 다섯 번째 문서는 one bed has enough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제일 처음 우리가 문장을 뽑았을 때 x테스트라는 곳에 넣었는데, 이 x테스트에서 다섯 번째 문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메이저 리거 이대호가 시애틀에서 어떤 활약을 했다는 문서고요. 이 다섯 번째 문서랑 시뮬러리티 스코어가 비슷한 시뮬러리티 스코어를 뽑아라 해서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뽑으라고 get 시뮬러리티 스코어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5가 들어간 거고, 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요거를 실행시키기 한번 보여드리면, X 벡터에서 먼저 5가 하는 기본 5가 되는 다섯 번째 문서의 소스 벡터를 이렇게 뽑은 다음에 이게 그 나머지 80개의 벡터들이랑 얼마나 비슷한지를 시뮬러리티 리스트에 하나하나 비교를 해가면서 넣어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뽑았던 이 다섯 번째, 이렇게 다섯 번째 벡터랑 나머지 문서들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우리가 시뮬러리티 리스트라는 곳에 넣을 거고요. 이 시뮬러리티 리스트가 보시면 이제 결과값이 여기 시뮬러리티 리스트에 저장이 되겠죠? 네, 여기 잘못 쳤는데 타겟 벡터이고 소스 벡터, 다섯 번째 소스 벡터랑 이렇게 비교를 해서 시뮬러리티 리스트를
보여주고 요거를 보여주면 이제 80개의 문서들에 대해서 80개의 문서들의 다섯 번째는 1.0이죠. 나머지 문서들이 얼마나 유사한지, 나머지 문서들이 얼마나 유사한지가 있을 거고 그냥 어림짐작 했을 때 0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대옥에 관한 뉴스니까요. 이게 시뮬러리티가 높을 거고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이게 축구에 관한 거기 때문에 비교적 이게 시뮬러리티가 낮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이제 시뮬러리티 리스트를 먼저 뽑아주고요. 그러면 시뮬러리티 스코어가 나왔겠죠. 다섯 번째 문서에 대해 시뮬러리 스코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이 시뮬러리 스코어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닮은 10개의 문서만 뽑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저희가 top n 시뮬러리티 뉴스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 코드가 약간 아시면 좋아요. 아시면 좋은데 이제 시뮬러리 스코어를 넣고 그거에 대해서 x를 이렇게 뽑아주시면 요거는 뭐 저희가 이름 쓰기 귀찮아서 이랬는데 이 0번째 인덱스 번호가 있죠. 0번째, 첫 번째 인덱스 번호가 이렇게 쭉 있고, 인덱스 번호마다 이렇게 시뮬러리티 스코어가 정리된 이너멀레이트 형태, 딕트 타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딕트 타입을 솔팅을 시켜주는데, X 아이템즈에서 오퍼레이트 키를, 아이템에서 첫 번째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가, 시뮬러리티 스코어입니다. 그래서, 솔팅이 된 X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솔팅을 하는데, 이게 리버스로 솔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름차순으로 솔팅이 돼요. 그래서, 작은 숫자부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뭐, 여기서도 아마, 기억에, 리버스를, 추루로 해주시면 바로 솔팅이 이렇게 나오긴 할 건데 리버스로 추루를 해주시면 나오긴 할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리버스드라고 하는 이 함수를 써가지고 솔팅을 해준 다음에 1부터 0번째는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1부터 n 플러스 n까지의 데이터를 뽑아라라고 적혀져 있죠. n이 10개죠. 10개 닮은 거 10개를 뽑아라 하면 이런 식으로 여기 리버스가 적혀져 있어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닮은 거 10개의 문서를 뽑아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10개의 문서를 뽑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큐러시를 측정을 하셔야겠죠. 어큐러시를 측정을 하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77, 4, 35 이렇게 돼 있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신대요. 10개의 유사한 문서를 뽑았는데, 10개의 유사한 문서를 뽑았는데, 이 중에서 야구랑 관련된 문서가 몇 개냐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거 축구랑 관련된 거죠? 야구. 왜냐면 40개까지가 야구니까. 야구, 야구, 축구, 야구, 축구, 야구, 야구, 야구입니다. 10개 중에, 한 3개 정도는 축구랑 관련된 거고, 나머지는 야구랑 관련된 거니까, 우리가 문서를 줬을 때, 이게 야구랑 관련된 거야, 축구랑 관련된 거야, 그냥, 생각을 하면 뭐 사람과의 100% 구분하겠지만, 우리가 그냥 겐또를 때린다고 쳤을 때, 일단 어림짐작을 한다고 쳤을 때, 한 5대5가 나오는 게 정상일 거예요. 그죠? 근데 5대5보다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보통 베이스라인, 기본이 되는 비교가 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 베이스라인보다 크기 때문에 아, 이 정도면은 요거보다는 낫네. 그냥 어림짐작해서 개나 고양이한테 비교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낫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성능을 구하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면 80개 전부 다를 이렇게 다 비교를 해가면서 그걸 다 더해준 다음에 80으로 나눠줬어요. 그래서 요거의 성능을 한번 구해보면요. 자, 저거의 성능을 보여보면은 파이썬 뉴스 카테고라이제이션 뉴스 카테고라이제이션 다 파일을 해주면 4024개의 단어를 뽑은 다음에 아까 그거의 성능을 비교를 해주는 거죠.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69%, 그러니까 한70% 정도는 나오는 거죠. 70% 정도는 나눌 수 있는 코드가 된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하나하나 다 따라오긴 어려우실 건데 적어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개념은 백 오브 워드 팩터. 백오보드 80바이 4024개의 벡터를 만든 다음에 요거를 아까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사용해서 비교를 한다더라. 요 개념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굉장히 길었는데요. 조금 어렵기도 하셨을 거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코딩이에요. 이런 게 코딩이고 이건 사실 좋은 코딩도 아니죠. 저 워낙 대충 한다고 빨리빨리 한다고 이게 좋은 코딩도 아니었는데 사실 이런 게 여러분께서 좀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이게 바로 데이터 분석이 쓸수 있는 정확도가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인간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코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조금 어려우셨을 건데 다음 좀 다시 복습을 해보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